신형 아반떼 CN7 모델이 입고되었는데 이 차량은 루프스킨 시공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아반떼 차량 루프스킨 시공한 거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이 차량도 그 영상을 보시고 루프스킨은 타폴리에로 해야 되겠구나 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루프스킨 시공전에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시공하기 전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요, 블랙 휠에 사이드 미러도 유광 블랙으로 되어 있고 범퍼 쪽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와 블랙의 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프스킨을 블랙 유광으로 하면은 이 화이트와 블랙, 블랙 앤 화이트 조합으로 시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바로 필름을 올리도록 할게요. 필름을 지금 올리기 직전에 물로 깨끗하게 한 번 더 헹구는 모습이에요.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헹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루프가 열려져 있잖아요. 이런 인스톨기를 뿌렸을 때 안에 젖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미 안에다가 저희가 젖지 않게끔 다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안에다가 필름 안에다가 인스톨기를 한 번 더 충분히 뿌려주는 모습입니다. 스퀴즈를 하기 전에는 필름이 달라붙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죠. 지금 시공되고 있는 타폴리의 필름은 필름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필름이 좀 뻣뻣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 필름하고 다르게 클리어층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자, 필름 안에 뿌렸던 인스톨기를 땅 따먹기 식으로 모아서 바깥쪽으로 빼주는 작업이에요. 모아서 특히 타폴리의 필름은 굉장히 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에 더더욱 꺼려하세요, 작업을. 근데 자, 이 필름이 시공만 하게 되면 정말 좋은 게 수명이 약 12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차를 구입해서 한번 시공해 놓으면은요,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느낌으로 쭉 타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필름에 비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거의 거울같이 보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루프스킨 전용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존하는 앞유리하고 루프에 시공된 필름하고 이제 필름을 좀 여유있게 해서 여기 고무 몰딩이 있거든요, 유리에.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마감을 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양쪽 옆에 이 몰딩이 들어가는 안쪽으로 다 마감해서 몰딩 끼고 마감할 거고, 선루프 쪽도 필름을 어느 정도 여유있게 커팅해서 다 안으로 말아 넣어가지고 마감한 다음에 선루프 다시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마감이 끝나고요, 샤크단테나 다시 장착을 하면서 모든 작업이 끝날 겁니다. 흰색 차들 루프스킨 하시면 정말 차가 예뻐집니다. 루프스킨 전체 시공 끝나고 나서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1688-2526이니까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 연락 주셔가지고 미리 예약해서 가지고 시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